트레이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 종목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문자 문의 샵 3772번으로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지난주 탑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지난주 탑픽 종목. 지난주 월과 화요일 나왔었는데 월요일에 토픽 종목으로 꼽았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0%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관련 종목군들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고 일단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수익 적인 부분에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매수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30%가량의 수익률 기여를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두 종목 가지고 고민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G2파워를 했는데 오늘 뭐 고점 대비 한 30.52%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 가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사에도 좀 나왔지만 한수원과 제팍, PG가 이제 뭐 MOU라든지 그걸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방안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들어봤고요. 두 분 다 30%가량의 수익률을 최고점 기준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먼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진성 TEC를 시작으로 유신과 종근당, LG이노텍,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심종석 전문가의 종목은 TYM, 두산테스나 잉크로스, 성일하이텍, 코난테크놀로지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제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진성 TEC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섹터에 속하고 있는 요즘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호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 조금 조정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평년과 대비를 했을 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신흥국 중심으로 원자재 채굴에 대한 수요 증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형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진성 T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중장비 중에서 하부 주행체를 주력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 미국의 캐터필러라든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 말씀드린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굉장히 호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성 TEC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조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설명한 다시피 미국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이 3년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중국 부양책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그에 따라서 한국이라든지 중국, 미국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이 좀 가능한 기업을 좀 주력을 네.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좀 강점이 특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총 같은 게 2,400억 원 때인데 잉여금만 1,500억 원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EC 건설기계 관련주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이 종목은 TYM이고요. 농기계 뭐 기증했다면 이러한 소식도 네. 있고요. 네, 어떠한 기업이고 또 투자 포인트 어떤 걸 잡고 가면 될까요? 지금은 이제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진 기간이고요. 네. 지금 3분기 실적도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좀 선별해서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TYM이고요. TYM은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 업체이고 상반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69.7억, 영업이익은 네. 930억으로 전년 동기 58.2% 그리고 134.1% 늘어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북미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고요. 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7.1% 늘어난 4,12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환율로 인한 외환 그 순손익도 한 160억 정도로 기업 실적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좀 볼 것은 하반기에는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2천만 달러 규모의 현지 생산 시설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기업의 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 매출액은 29%, 영업이익은 300% 정도 성장을 예상했는데 3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 그 1년 동안 예상 실적을 충분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TIM의 차트를 보면 그제 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그 1년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한 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준수도 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좀 조정을 줬습니다만 지금 오늘 네.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흐름을 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700원 네. 정도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아이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인데 유신이에요. 오늘 지금 22% 급등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언급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접근은 조금 무리가 있죠. 네, 사실 네. 제 토픽 종목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네. 오늘 사실 잘 갈 줄 이제 좀 기대를 했었지만 20%대 상승할 줄은 몰랐다고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네. 일단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은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신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한 대표 종목군이다 보니까 일단 한미글로벌과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유신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 이제 매물대 막혀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줬다가 강하게 매물대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11월 초에라든지 관련적으로 그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적인 에너지가 좀 높다 보니까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멘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11월 초에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대감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뭐 관련한 언급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뭐 국제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방안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 재건이라든지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한두 국가에서만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수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났다 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경쟁력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 오늘은 조금 급등을 해서 접근하기엔 살짝 무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조금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55,2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두산 테스나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두산 테스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외주 전문 업체로서 고객사 웨이퍼 및 패키지의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예상 총 매출액은 2,478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 영업이익은 55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 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수요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그 10월 7일 날 여기 매수 신호가 보인 후에 지속적으로 그 전의 흐름이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0월 25일 날 화요일 이후에 21선을 돌파하면서 61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61선 돌파의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주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흐름이 지금은 조정을 주는 구간이고 최근에 뭐 112선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12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12선인 29,5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33,1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 두산테스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종근당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자체에 굉장히 잘 나왔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 성장을 했지만 순이익 같은 경우는 2,10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워낙 좋고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에서 관련해서 실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품목에서 성장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케어캡이라든지 뭐 프롤리아 그리고 트린 같은 이제 주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관련해서도 성장률이 10% 넘게 성장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를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도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 확대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매출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거기다가 내년에 대한 뭐 신약에 대한 기대, 그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일단 저점 매수 관련해가지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워낙 그 바이오 섹터가 많이 눌려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도 잘 움직이고 있고 미국 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 그에 따라서 네. 순환매 관점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실적 좋고 다음에 대한 신제품도 네, 기대되는 종목. 네, 종근당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심종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잉크로스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잉크로스는 SK 계열의 국내 3위 미디어 랩사고요. 최근 OTT 광고 확대와 함께 3분기 매출액은 140억 원, 영업이익은 57억 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실적이 2분기부터는 회복을 하면서 상반기 감소했던 광고 물량이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는 12월에 광고 요금제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최근 그 10월 14일 날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21선을 받치면서 61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잠시 눌림목을 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1선을 단단히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에 장대 양봉 때 61선의 어떤 물량을 좀 체크했기 때문에 61선을 가볍게 올라왔고요.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쉬어가는 흐름 때 오늘 분봉을 좀 보면 112선 위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18,1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2만 300원 정도 목표가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61선 가까이 네. 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선에 도달했을 때, 61선 터치했을 때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잉크로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LG 이노텍 한번 들어볼 텐데, 3분기의 실적 좋았고요. 역시나 4분기의 실적 때문일까요?
네,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은데 일단 실적적인 기대감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애플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LG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관련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많이 눌렸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눌림 목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LG이노텍이 애플 향 매출 부분이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아이폰 판매 부분이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프로랑 프로 맥스 같은 고가 라인 부분에서도 매출에 대한 그 차지 부분이 50%에서 60%까지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6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잔망경이라고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좀 카메라 갑툭 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고 고화소 부분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LG이노텍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 연말 성수기에 따라서 일단 또 호실적도 이어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이제 공장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생산 차질에 대한 문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견조하게 네. 나타날 것이고 일단 내년 1분기에 네. 엑셀기기라든지 관련 기대감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LG이노텍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 기대감 이어가고 있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최근 많이 눌렸었는데 실적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서 상승할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서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 폐배터리 관련주 성일 하이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성일 하이텍이고요. 국내 유일하게 폐배터리 재활용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헝가리, 중국, 인도 등 6개국의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조지아주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IRA 관련 수혜주로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197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397억 원으로 매출액은 작년 대비 49%, 영업이익은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 100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P&E와 폐배터리 사업 협력을 하면서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평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이평선, 21선 이평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1선의 저항선을 계속적으로 받았거든요. 9월 말부터 10월 내내 21선 저항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약간의 거래량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거래량 약간 실으면서 20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분봉도 보더라도 지금 112선 위쪽에서 계속 놀면서 단기적인 매도선에 좀 걸리면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봉상으로 좀 보면 21선 위주로 매수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고 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TF가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일 하이텍 같은 게 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왔는데 뭐 저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방산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하나디펜스가 흡수합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말에는 하나방산에 대한 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 재편에 대한 뭐 마무리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부담감 때문에 주가의 눌림목이 좀 나타나고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육해공에 대한 뭐 방산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자회사에 대한 영향이 본업에 대한 영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제 그동안 우리들이 이제 뉴스로 굉장히 많이 접했던 폴란드에 대한 수주분은 4분기 실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부터 폴란드 관련된 뭐 수주 금액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6년까지 3조 원대의 금액이다 보니까 관련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 가지고 호두 레드백이라든지 2차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생산 매출 규모만 7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매출에 대한 금액적인 금액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네. 최근에 뭐 유튜브나 TV를 보시면 ADAS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SK텔레콤이 AI 컴퍼니로 진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SK 커뮤니케이션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분 20.77%를 224억 원에 인수해서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의 검색 기술과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서 ADAS을 통해서 초거대 AI를 단순 연구 개발이 아닌 상용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DAS의 광고를 좀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검색이나 단순한 답을 하는 형태를 좀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광고의 첫 부분을 보면 ADAS의 학교가 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도서관까지 뭐 시속 4km로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수가 총 16km를 걸었는데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ADAS의 한 그 학생이 12km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가 나오는데 교관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철수가 5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힘드니까 안부를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공감하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네. 그런 흐름을 좀 갖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주 마지막으로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10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전문가님의 토픽 종목 들어볼 텐데 김시은 전문가님이 오늘 토픽으로 선정하신 유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종목 변경했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으로 변경하셨나요? 네, 뭐 종목 변경은 종근당인데요. 뭐 유신처럼 강한 탄력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투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천천히 계속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2000% 넘는 종목이라는 점 봤을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 82,000원에서 84,000원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9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근당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심종섭 전문가님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 종목인 코난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28일 금요일 날 2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의 그런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보인 후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1선까지는 오늘 종가로서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23,000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21선인 2만 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